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의 찐시황 하창봉입니다. 9월 20일 이제 이번 주가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LG 에너지솔루션 하락하면서 뭐 시장도 많이 무너졌었는데 오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장중에 보니까 어제는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이 천 종목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 상승 종목은 조금 많았는데 아마 또 코스피 대형주를 바라보는 분들은 오늘 또 삼성 SDI 한 종목 정도 빼고 나면 역시나 오늘도 재미없는 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제 보니까 제가 밤에 이게 10시에 우리 함께하지 않습니까? 제가 실시간 댓글을 거의 다 확인하는데 보니까 로봇 관련주 역시나 잘 보고 계시더라고요. 로봇 관련주 또 보유 중이셨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조금 뭐 나름대로 괜찮은 장이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제는 그 엔데믹 팬데믹이라고 표현 자체가 조금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장이 약간은 글쎄요, 환율이라는 큰 이슈가 IT라든지 주요 민감주를 누르고 있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여행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맞아요. 오늘도 제가 좋은 화장품을 발랐습니다. 또 예, 아침에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화장품을 발랐는데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월 20일은 일어설 듯 일어설 듯. 네, 이거는 이제 지수 이야기죠. 종합주가지수 이야기고 그다음 지수는 몰라도 힘은 다시 개별로 이렇게 적어봤는데 몰라도란 말은 뭐냐 하면 지수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주가지수가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유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사실 주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9만 원을 내줬어요. LG전자도 또 앞자리가 좀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종목들은 약간 지금 여전히 좀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또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 셀트리 헬스케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또 게임주라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힘은 다시 개별로라고 적어본 것은 사실 우리가 장을 여러분들이 매일 이 시간을 함께 하잖아요. 그쵸. 매일 밤 10시가 되게 되면 찐시황을 보면서 오늘 장을 한번 소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간에 안부도 묻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릅니다, 내립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 오릅니다, 내립니다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은 뭐가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뭐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해간다면 처음에는 단어 자체가 어렵고 하겠지만은 한 달이면 20개를 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내 관심 종목 보통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 이 증권사 앱에 뭐 어떤 관심 그룹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는 10개 정도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10개 그룹에 10개면 벌써 100개의 종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30개 이내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생각하는 그 그림이에요. 왜? 시황이란 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배운 대로 갈 때도 있고 또는 그게 아닐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점으로 오늘 시작해봤습니다. 잔소리군요. 네, 시작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게 힘들 때마다 좋아하는 그림인데 예전에 한 어릴 때라 그러면. 너무 어리진 않았고요. 예, 한참 이제 증권사 전후 이제 그때 당시인데 이런 사진들이 보통 보험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 그림들이에요. 보험사 그 보면 뭐 말이 좋아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그 뭐라고 했죠? 재택 플래너? 뭐 재택 뭐 이초도사 이런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험사 같은 데 교육 들어가 전에 예전에 한 3, 4주 받아봤거든. 실제로 보험 대리점도 열어봤었어요. 열어봤었는데 하게 되면 이런 약간 그 사람의 감성, 뇌피셜을 자극하는 영상 많이 띄워놓고 이제 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네버 기법이잖아요. 예, 포기하자 말은 말인데 저는 사실 이 사진을 처음에 딱 보게 되면 멀리서 보게 되면 황새가 개구리를 먹었네. 그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뭡니까? 개구리의 손이죠. 개구리의 손입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가 좀 아직 또 너무 잔인한 그림이에요. 실제적으로 황새들이 그벼 논에서 많이 잡아먹습니다. 올챙이도 잡아먹는데 근데 이 그림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황새가 새가 개구리를 이제 먹지만은 실제적으로 개구리가 머리가 들어간 상태에서도 요 손이 양손이 황새 목을 쥐고 있죠. 그래서 사실 약간 턱 멀리서 보게 되면, 에이, 뭐야, 그냥 황새가 겨울 잡아먹는 거잖아? 이렇게 볼수 있는데, 한 번만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건데, 이 포기는 이런 거예요. 손절하지 말라.
무조건 버티라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장은 언제든 간에 우리가 아침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어제 아마 그런 그 짤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 2020년도가 뭐 최근 10년 내 가장 힘든 한 해였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 고점이 3,300 찍을 때가 6월 달이거든요. 지금이 그럼 9월이니까 얼추 이제 14개월이에요. 지수는 한 1000포인트가 빠져있고 지수가 빠지는 동안 과연 지수만 1000포인트 빠졌을까요? 어떤 종목은 40에서 50% 그 이상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포기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사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원한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제 밤에 또 비장한 이야기를 하네. 들어올 땐 문 열고 들어왔죠. 나갈 땐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 나가요. 왜? 나갈 수 있다는 건 사실 내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예 개털돼서 틀려나가거나 아니면은 거의 그게 많아요. 웬만하면 잘 되시는 분들은 우리 좋은 걸 왜 나가겠어요? 그죠? 또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예, 아니면, 아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이 자금이라도 내가 꼭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이제 보통 그게 나가시는데, 포기하지 말란 말은 뭐냐면, 시장이 오른다에 대한 그런 이슈보다도 시장을 하루 매일매일 그래도 힘들지만, 아예 모를 땐 하루 쉬는 건 괜찮은데, 아예 등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투자가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덤비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 같습니다. 오늘은 Never Give Up이라는 단어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제가 이따가 좀 이따 봐드리겠고 오늘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었는데 사실 외국인은 오늘 주식도 사진 않았습니다만 많이 팔진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확연하게 이제 9월달은 기관화 장세란 말이에요. 오늘 장중에 기관들 들어왔던 종목들은 다 올랐습니다. SPG도 기관 순매수 상위 탑10에 있었고요. 동화기업이라는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 원래는 MDF죠. 이 기업도 상위에 있었고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 이슈 때문에 상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몇 번 찐시장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또는 기관 순매수 종목만 20분 정도만 매일매일 봐도 최소한 내가 그 종목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가지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좀 가집니다. 오늘 이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뭐 속보란 말은 그냥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참 웃기지 뭐 11월 6일 중간선거 앞두고 선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팬데믹 종료 선언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도 사실 좀 뭐 저도 사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이렇게까지도 좀 느끼고는 있는데 어쨌든 확진자 수는 8월 대비해서 급속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근데 밖에서도 우리 지금 아시겠지만 저도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그렇죠. 참 이상해요. 그냥 밖에서는 쓰고 다니고 실내 들어올 때 갑자기 맞고 그럼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3, 4, 5 모여가지고 저녁에 막걸리란다. 삼겹살 하는 먹을 때 그 두루두루 앉아가지고 삼겹살 먹을 때는 막 떠들고 뭐 하다가 그 조금 바람 쐬고 문 앞에 조금 나올 때 또 요즘에는 지금 선선하니까 오픈 가게 많잖아. 1층에 있는 가게들. 그럼 나올 땐 또 마스크 예, 약간 이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포로야구가 좀 있으면 포스트시즌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포로야구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 조정을 검토한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전체적으로 좀 같이 매칭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재료들이었냐면 주말에 있었던 재료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는 뭐냐 오늘 진에어도 많이 움직였는데 18,000을 올라왔고 뭐 제주항공도 움직였는데 정편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 매출 요인은 비행기 많이 떠야 돼. 물론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인에서는 환율이 좀 크지만은 어쨌든 근데 이 엔데믹이나 코로나 관련 기업들은 어느 정도 어떤 걸 주냐 하면 약간 우리 핸디를 줘요. 그쵸? 내기할 때 핸디를 주죠. 그쵸? 뭐 우리 항상 내기 좋아하잖아요. 골프를 칠 때도 에버리지에 따라서 맞춰주잖아요. 당구를 요새 좀 인기 있는 당구 같은 경우도 남자분들 저는 당구장 안 간지 꽤 됐는데 텔레비전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프로 당구 출범하고 나서 당구 예능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핸디 주잖아요. 그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주라든지 뭐 화장품 뭐까지는 핸디를 주고 의류나 음식료는 핸디 안 줍니다. 왜 얘네들은 코로나 때문에 잘 나온 섹터니까 엔터주가 왜 안 가냐고요? 엔터주는 이미 이거랑은 별개로 상반기 때 좋은 실적을 보였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섹터들이 조금 움직이는데 계절적으로도 원래 9월달 10월달이 약간은 소비 유통주들이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11월 11일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엘제가에 삐삐데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광군제가 있죠. 그리고 중국이 10월 초에 또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큰 행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이 11일 달이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하반기는 벌써 하반기인데 쇼핑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쉽게 말해서 유통에 대한 흐름이 조금 좋아진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분들 지금 벌써 뭐 프랭카드 트로트 가수들만 이따만하게 붙여놨습니다. 콘서트 한다고. 예, 그런 거 좀 붙여놨는데 그래서 아 요런 관련주들 조금 무거운 종목은 무거운데 요즘에는 사실 뭐 반도체 안 가잖아요. 그쵸. 또 태조 이방은 솔직히 말해가 태조 이 2차 전지 약간 이것도 약간 아니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할 만한 것도 애매하고 오죽하면 오늘 제 눈에 청권주가 보였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청권주까지도 그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약간 롤링이 되는 자금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가장 큰 이슈가 그래도 물론 주가가 많이 반응하진 않습니다만은 아이폰이에요. 미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누굽니까? AAPL, 애플입니다. 전 세계요. 근데 애플이 지금 지난주에 아이폰을 출시했는데 이제 전 세계 중에서 이 애플만 캐는 분이 있어요. 딴 거 아니에요. 이분은 애플만. 예, 그분의 이름이 바로 고아민 처라는 분이신데 예. 이제 이분의 인스타입니까? 트위터입니까? 트위터인데 이게 뭐 제가 말이 좋아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폰이 보통 4개의 기종을 출시하죠. 4개의 기종을 출시하는데 14인 아이폰 14 기준인데 이건 뭐냐 하면 뭐 영어를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아이폰 프로맥스가 워낙 잘 나가지고 뭐 스트롱 디맨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워낙 지금 잘 나가가지고 라인 자체를 여기 보면 뭐 스위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딴 건 모르겠고 예, 저도 뭐 영문과 출신이 아니라서 이제 고등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스위치 라인 오브 더 어쩌고저쩌고 쉽게 말해서 아이폰 14 프로 모델이 워낙 잘 나가니까 오히려 기존의 프로 모델 말고 이게 아이폰이 있고 기본형 스테이지 1, 2, 3, 4가 있잖아요. 그렇죠? 쓰시는 분은 바로 아시죠? 프로맥스가 맨 상위 모델이고 가격도 좀 비싸겠죠. 그래서 프로가 잘 나가니까 아예 그냥 기존 아이폰 14 모델까지도 라인을 예, 바꿔버려라.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럼 아이폰에 애플의 제품 믹스, 그러니까 프로덕트 믹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현대차 이야기할 때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죠. 제품 믹스가 좋아졌다. 아반떼 많이 팔린 것보다 제네시스 많이 팔아가지고 제품 믹스가 좋아졌다. 그런 말 하죠. 이때 쓰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거는 제품 믹스가 개선됐단 말은 어디로 바로 이어지냐면 바로 ASP로 이어집니다. ASP는 또 뭐야? 예, 이는 평균 판매 단가입니다. Annual 뭐 Annual은 Average Sales Price겠군요. 이런 거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용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애플이 이러한 주가 어떤 이슈에 반영을 한다는 거고 실제 국내 증시에서는 좀 답답한 LG노텍의 주가가 이래 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또 언제든지 가능성을 깨어간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다른 섹터보다는 애플, 그러니까 단순하게 LG 이노텍 하나의 기업만의 강세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만은 아니고 애플이 이렇게 아이폰 프로의 생산을 늘리고 애플에 대한 실제인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가 주당 $150에서 안정적으로 좀 요새 워런 버핏도 좀 손절했대. 아 손절은 아니겠지. 비중 줄였대. 근데 그 말은 뭐 사실 버핏 동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래봐도 그래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런 이슈가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좀 힘을 좀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의 사연은 뭐 사연이라는 게 좀 웃기네요. 저희가 이제 자정이 아니고 12시 정도에 정오의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다 미리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후반부에 하나씩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오늘은 뜯은다고 뭐라 안 그럴게요. 자, 미국 증시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함께한 시간에는 조금 이제 미국 증시를 보고 계실 건데 글쎄요. 제가 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저는 나스닥 기준으로는
11,500선을 회복하는 게 되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다시 또 11,500선에서 어느 정도 다져준다면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도 주봉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있지니 산슬 예 거의 8월 초중순 이후부터 계속 밀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최소한 12,000선까지는 와야 허리 정도 핀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500포인트 정도가 올라야 되는데 500 오르려 그러면 아무래도 큰 이벤트 관점이 이벤트가 지나야 되니까 뭐 미국장 기준으로는 목요일날 금요일날에 발표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흐름인데 일단은 가장 미국 증시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월봉을 한번 보면 어쨌든 간에 나스닥이 지난 6월달에 급락했던 여기까지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다른 것도 봅니다만 기타 시장의 변동성도 많이 좀 줄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죠. 딱 한 가지 줄지 않은 게 유일한 게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유로화도 별로 안 움직여요. 예. 우리 환율 시장하고 또 하나가 채권 시장인데 근데 그게 제일 크긴 커죠.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를 뭐 지수를 놓고 보고 놓고 뭐가 뭐 어쨌다 그러긴 좀 그럽니다만은 나스닥 지수가 저는 11,500포인트가 지지되고 한 12,000포인트까지 다시 회복한다면 어느 정도 조금 더 허리를 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장은 사실 지수를 분석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그 같은 그림입니다. 월봉을 보면 여전히 9월 시작해가지고 온봉이니까 최소한 내가 투자 심리가 좋아질라 그러면 월봉 기준 양봉이 돼야 되니까 2,400은 당연히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미리 조금 내가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 심리적으로 이게 사실 지난번에 그어둔 건데 2,380선 정도가 되면 오늘은 조금 하려다 말았는데 뭐 2,380선 정도 회복되게 되면 아무래도 미세하게 봤을 때 지난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조금 나을 수가 있다. 가끔은 그런 것도 있어요. 시장 이렇게 우리가 그림 너무 그런가? 이렇게 쌍바닥을 그릴 때 의도적으로 한번 훅 빠지는 경우가 있던데 뭐 의도적으로 한번 틉니다. 전저점에서. 근데 이 회복하는 속도가 좀 중요한데요. 오늘은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내일 이후에는 회복하는 속도가 빠를지 만약에 지수가 회복하는 속도가 느리다면 기이도 볼 것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LG 어디 갔니 너? LG 에너지 솔루션이 회복돼야 되는데 약간은 지수가 조금 느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는 LG 엔솔이 어쨌든 간에 어제 특별히 수급이 나왔던 건 아니에요. 어제 수급을 보게 되면 뭐 기관에서 조금 팔긴 팔았는데 사실 어제 그렇게 이게 7% 정도 빨 정도야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그림이면 약간은 다시 50이라는 절대 가격에서 주춤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 지수 반등은 조금 느릴 수도 있겠구나. 예, 그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지수를 한번 봤고. 근데 이제 지수가 느리다고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은 조금 상승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지수가 빠를 때 ETF를 매매하는 그럼 거꾸로 놓고 볼 때 지수 급락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인버스 투자가 25670 투자가들도 이게 되게 간지러울 수가 있어요. 이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통 머릿속에는 뭔 생각만 할 겁니까? 2,300개라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급하게 빠지면 괜찮은데 급하게 잘 안 빠지거든요. 지금의 장이 거의 특징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하이닉스를 공매도 치는 사람이 쉬울까요? LG전자 공매도 치는 사람이 쉬울까요? 두 개 다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저 그 생각 때문에 이제는이 아니라 계속 쳐왔는데 LG전자가 최근에 9만 원대 바닥에서 하다가 올라왔다 밀렸다고 해서 여기서 공매도를 또 쳐가지고 누르자니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지선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변수라는 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무엇만 바뀌면 쉽게 말해서 미국 뭐 75bp 정도 인상하고 국채 금리나 이런 거 이제 선반영 됐다 확 꺾여버리면 한 방에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반도체는 사실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답이 없다 말하냐면 분석이 답이 없어요. 제가 몇 번 말해요. 애널리스트 중에 제일 똑똑한 친구들 반도체 담당합니다. 똑똑하단 말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빠릿빠릿한 애들. 그리고 이제 짭밥대로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너무 디테일한가?
근데 어차피 못 맞춘단 말은 그렇고, 이게 왜냐면 워낙 수요와 공급에 민감한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 공매도 치기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얘 지금 하이닉스 공매도 하는 친구들은 간을 빼놓고 내놓고 하는 친구들이. 근데 실제로 보면 두 자릿수를 잘못 쳐요. 일단 이제 쇼크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거든요. 이 공매도 세력들은 공매도 해가지고 뭐 10% 20% 먹는다고 공매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한 자리거든요. 아니면 공매도를 네이키들로 하진 않아요. 이 친구를 공매도를 할 때는 일정 부분 다른 쪽은 사고 있을 겁니다. SDI를 산다든지 뭐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관점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오늘도 뭐 저는 한 770선 정도를 보고 있는데, 770이죠. 예, 안 됐는데, 코스닥도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대략 한 708, 70, 예, 770이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조금 다시 허리를 피는데, 원래 오늘 진짜 힘이 좋아하려 그러면 어제 하락폭의 하프, 그러니까 절반을 회복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못한 거는 아무래도 또 코스닥에서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많죠? 예, 시가총액 놓고 보면 코스닥 어디 갔니? 예, 갑자기 또 예. 지금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예, 에코프로도 그렇고, LNF도 좀 조용하고, 예, HLB는 이제 HLB가 이제 그나마 참 우리 안타깝지만은 이 친구가 이제 하반 경제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나마. 예, 카카오 게임즈 도대체 우마무스매랑 뭔 일이 있은 거야?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 여전히 지금 많은 피눈물 주고 있고, 포르비스 억울하게 약하고, 그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다시 오를 것 같지만 워낙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 쉬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문에 지수는 조금 더디긴 합니다. 더디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는 233740 이런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만약 투자하고 있다면 여전히 지수가 회복되는, 왜냐하면 어차피 훅 빠지면 먼저 올라가는 건 누굽니까? 그건 코스닥입니다. 왜? 당연한 거죠.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NC소프트가 빠르겠습니까? 아니요. 036579 NC소프트가 빠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한데 컴투스가 빠르겠어요. 일단은 컴투스도 최근에 크로니컬 워드 이슈로 많이 올랐다 차익매물 나왔습니다. 뭐 올라갈 때 이쪽이 빠르거든요. 하이닉스보다도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빠를 수 있는 관점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장을 좀 분석해봤고, 수급적인 면에서는 오늘 역시나 보게 되면 예, 오늘 개인들이 많이 이는 판 게 아니라 팔리신 거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팔았다, 개인은 보통 팔았단 말을 잘 안 합니다. 아, 뭔데요? 팔리신 거예요. 예. 누구한테? 기관들 뭐 산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어쨌든 포지션 자체가 특별히 뭐 오늘 크게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게 좀 특징입니다. 도대체 크다 작다의 기준은 뭐냐고 물으신다면 코스피는 대략 3천억 정도 전후. 예. 그게 이제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3천억 정도 전후 사면, 아, 이건 샀다. 팔면 팔았다. 예. 코스닥은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보통 뭐 8천억 전후 정도면 색깔이 나오는데, 선물은 이거 뭐 한 자리 쓰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장중 단타치다 말한 거죠. 예, 그렇게 봤는데, 그럼 과연 오늘 외국인들은 뭘 사고 팔았을까요? 7.21호 화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같이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보면 쭉 보죠. 외국인들은 역시나 지금 대한민국 주식 전체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야, 우리 또 갖고 놀았네. 이것들이 노략질했네. 절대 금액은 딸랑 700억 매도해놓고 여기서 이빠이 3,400억을 때렸군요. 나쁜 놈들. 예, 이렇게 좀 했는데, 약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수 전체에 대한, 이 반도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반도체로만 팔았다기보다는 그냥 코스피 비중 줄인 거고. 대신에 이제 LNF 쪽으로는 약간 차익면 나오고, 근데, 지금 요것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그냥 어떤 섹터에 대한 매도보다는, 뭐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한국 주식 전체에 대한 어떤 약간 매도 성격도 여전히 좀 이어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매수 쪽이 조금 중요하니까 어쨌든 지금 가장 다시 한번 핫콜을 받는 건 SDI입니다. SDI는 제가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KTNG도 조금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예, KTNG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노텍, 예, 이노텍하고 이노텍은 뭐, 예, 그 다음에 모비스, 예, 그 다음에 로템, 예, 대한항공, 뭐 호텔 신라 여기까지 보면 될까요? 그럼 외국인들 오늘 매매 종목에서 조금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건 안 봐도 돼요. 항상 우리는 뭐죠?
물려있다의 개념이 아니어도 오늘은 뭘 살까? 내가 뭘,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 난처한 입장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솔루션과 대안을 찾아놓고 뭔가 움직일 준비를 해야죠. 그쵸? 그게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 방법이거든요. 어떻게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거니까 꼭 그러면 좋은 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오늘은 떠드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은 어젯밤에 잠깐 우리 또 박진희 부장님 그 찐시장 할 때 응원 왔었는데 괜찮아요. 예, 제가 보니까 그렇게 뭐 많이 떠들진 않아. 적당히 서로 좋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SDI가 지금 63만원대 월봉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월봉의 양봉이니까 매수해임. 그러면 SDI는 월봉 기준으로는 월봉 양봉 주제는 뭐 계략적으로 60만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수해임이겠죠. 뭐 나머지는 모르겠고, 자, 주봉 관점에서 봤더니 역시나 지난번 주봉이 63만원대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인데 실제적으로 SDI로 들어오는 수급 자체가 아우 판타스틱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한 6, 7거래일 연속 사고,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뭐 양매수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SDI 외곽과 생각해보면 지금 SDI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SK 이노베이션도 사실 뭐 투자 잘합니다만 SK 이노베이션, SK 온 같은 경우는 이노베이션에 묻혀 있는 거고, SDI가 주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유럽 쪽이죠. 유럽 쪽이고, 또 하나가 미국 4위, 전 세계 4위 자동차 회사가 있죠. 그게 스텔란티스입니다. 그죠? 또 SDI는 스텔란티스와의 협업도 있고, 물론 LG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도 있죠. 물론 리비안은 뭐 사실 아마존의 어떤 뭐 그런 아마존 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캐파 자체는 테슬라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SDI가 약간 공격적인 행보를 조금 나온다는 뉘앙스가 들죠. 사실 출발 자체는 조금 됐어요. 저는 46mm 딱 공식할 때부터 SDI 쪽이 자꾸 들어가고, 또 하나가 뭐냐면 SDI의 연결 자회사가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저는 여기에 조금 포인트 두고 있어요. 자, LG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SDI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 부분도 충분히 SDI 주가에는 일목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근에 8세대 OLED 라인 정설 이야기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약간 얼마 전에 덕산 네오룩스의 이런 상승에서 어떤 레터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제 OLED로의 그 전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제가 작은 뭐 중소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나올 이제 삼성 뭐 메타라도 이런 거 다 들어갈 건데, 또 그것도 있어요. 지금 아이폰 14도 뭡니까? 다 LG 디스플레이 물량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이폰 스마트폰에도.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삼성 디스플레이 물량도 아이폰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 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SDI 같은 경우는 배터리라는 재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 놓고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조금 더 쭉쭉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오히려 동화기업이란 기업의 주가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동화기업이란 기업의 주가가 원래 자연마루죠. MDF. 근데 동화기업도 이제 전해질 쪽을, 전해액 쪽을 사업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동화기업도 사실 똑같이 삼성 SDI가 헝가리 쪽 법인이 많잖아요. 유럽 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BMW도 들어가는 거고. 근데 동화기업도 다른 이제 미국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헝가리 유럽 쪽에 같이 개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움직이는 면도 있지 않았었냐. 물론 최근에 SDI가 움직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상신 EDP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 크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신 EDP가 있을 거고, 신흥 SSC도 있겠죠. 근데 이쪽은 그렇게 변동성 별로 크진 않고 오히려 이제 뭐 삼성 SDI만 조금, 그러니까 약간 장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 장이 그런 게 있어요. 이제는이 아니라 장 전체적인 체력 자체가 좀 비리비리 하다 보니까 뭐 이노텍 뭐 SDI 뭐 이게 안 통해요. 그 여러분 아마 늦게 보실 것 같습니다. 뭐 재료가 나와도 같이 우 가는 게 조금 작아요. 예전에 보면 뭐 실례로,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항상 중요하지만, 한국 항공우주가 뭐 막 이렇게 수주해와요. 한국 항공우주 카이의 차트입니다. 뭐 비행기 수주해봐서 F-50 이런 거 하면 또, 그러니까 힘이 좋을 때는 갑자기 비행기 날개 만드는 관련주가 움직이고, 미국의 보잉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스티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안 먹혀. 왜 안 먹히지?
왜 이게 나비 효과가 안 먹히지? 아니면은 그 후광 효과가 안 먹히지? 낙수 효과가 안 먹히지?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독고다이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보니까 뭐 SDI 이야기하면 조금 길어졌는데 그냥 SDI는 SDI입니다. 아유 왜 이래 006400 아 예, SDI는 SDI입니다. 이렇게 바꿔 좀 길어졌구나. KTNG는 병주고 약주고 회사죠. 담배 팔고 인삼 팔잖아요. 예. KT 코리안 타바코 NG 진생. 근데 KTNG 같은 경우는 글쎄요 최근에 수급 자체가 꽤 좋게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예, 열심히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KTNG의 장점은 안정성, 단점은 지루해거든요. 실제적으로 KTNG 같은 경우는 월봉인데 연봉을 보게 되면 답답한 주식입니다. 이런 말을 좀 죄송하긴 한데 한 10년 동안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뭐 9만 원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실적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생각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되게 스테이블합니다. 실적 그냥 하이라이트만 같이 볼게요. 실적도 보게 되면 매출도 한 11조 정도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아 밑에 거 매출도 5조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1조 3천억 정도 꽤 스테이블합니다. 스테이블해요. 뭐 재무상태도 유보율이 부채비율이 26%의 안정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물론 저도 레터는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일정 부분 안정성이 조금 답보됐지 않나 그런 관점이고 배당에 대한 글쎄 이게 배당이 그리 높나? 지금 근데 배당 같은 경우가 4,800원? 최근 KTNG의 배당 일정을 놓고 보면 뭐 작년도에 4,800원 거의 4,800원 정도 하는데 4,800원이면은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아, 5% 정도 나오네요. 9만원 잡으면은 5% 아 그런 것도 있긴 있겠군요. 뭐 9만원대 이하면은 웬만해서는 5% 정도의 배당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오늘 또 그것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 장에서 크게 여러분들의 화두가 안 된 거는 우리나라가 배당을 12월 달 전에 주총 권리 추주 명부로 확정하고 돼서 그리고 이제 3월 달까지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 나면 추주총회를 하게 되죠. 추주총회 할 때 배당 확정해서 4월에 보너스로 돈을 주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어떤 걸 진행 중이었냐면 어차피 줄 거 왜 이렇게 떠들이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도 개선 중인 거는 그러지 말고 왜 4월에만 주냐. 돈 얼마 급한데 그냥 추총하고 나면 한 달 내에 그냥 감사 보고서 아니야 배당금 주자 뭐 그런 것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아까 조금 분석해 보면은 뭐 올해도 그럼 4,800원대 정도의 배당이라면 지금 9만원대 잡으면은 거의 5% 정도 나오잖아요. 막 그런 흐름 자체인데 이게 차트만 이렇게 불뚝 솟은 것 같죠. 생각보다 얼마 안 올랐어. 진짜 이 차트만 우와 대박한데 가만히 갖다 대보면 3% 오른겨. 예. 에휴, 3%는 우리 장중이면 푸닥!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관점으로 약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글쎄요, 뭐, 배당 보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판단, 요 12월 달 보시면 작년에도 배당할 때 훅 빠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보통 배당해서 올라가면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체 물량이 한 100조라면 70조 정도는 12월 달 강할 때 배당 안 받고 그냥 시세 차익이 5% 이상 나오면 챙겨버리고 3할 정도만 감안하고 챙겨둔 게 있으니까 나중에 3, 4월에 어차피 지금 딴 거 해봤자 다른 거 매매하다 물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약간 보험적으로 사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전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모비스는 최근 지난 한 언제야? 그때 한 7월 초순이죠. 뭐 약간 희한한 이슈들, 뭐 분할을 한 해 만에 뭐 그런 이슈도 왔었는데, 아다스 부분이라든지. 근데 모비스 주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쨌든 모비스는 21만원짜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21만원 정도에서는 좀 잡혀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또 어제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내년부터 좀 더 레벨3급으로 확정된 이슈도 좀 있었고, 또 모비스가 이번 미국에서 있었던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도 다시 한번 뭐 모비스 모빌리티 이런 걸 시연을 했었는데, 조금은 그런 거죠. 사실 모비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지난 7월 달이 어디로 갔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모비스의 뭐 AS
서비스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자체가 커지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약간 더디지만은 그래도 하반기 경직이 좀 나왔다. 뭐 그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모비스 평단이 3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좀 추매해가지고 물타기 해서 가고 싶습니다. 그거는 자동차 모비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잖아요. 이 주식은 개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5만 원이 평단이든 어쨌든 간에 함부로 아무리 좋아도 추가 매수를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어떤 기업의 특징이 아까 LG엔솔 같은 경우 예외적인 경우 계속 쭉쭉쭉쭉쭉 호재를 가지고 가려면은 또 모비스는 어떤 기업이냐면 어떤 기업이죠? 엔솔이 적자라고 욕도 먹지만 모비스의 장점은 안정, 단점은 그게 다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점은 실적이 뭐 한 매출도 뭐 40조 찍고 잘 나오는데 단점은 뭐냐면 그게 다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성장주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은 성장주의에서 매력이 커야 돼요. 그냥 매년 2조씩 잘 찍어주는 회사면 그냥 그게 다야. 그런 회사는 솔직히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랑 안 맞아. 한국 주식의 성격은 성장주거든. 지금 비록 적자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런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주가를 가만히 느껴보면 사상 최대라는 기업의 실적에는 엄청난 후유증이 들어오죠. 삼성전기 보십시오. 지난해 다 사상 최대 찍었습니다.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냐? 차량용 MLCC 부분이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메라 모듈은 좋지만은 세 가지 사업부 중에서 컴포넌트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여전히 40%인데 이거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비스는 저는 약간 추가 매수의 그런 의견보다는 좀 찍어가는 그림을 가는 게 좋지 않나 볼 수 같고 엄청 길어지네. 자, 그리고 아까 하나만 바닥 볼까요? 호텔신라에 조금씩 자리 잡혀요. 예. 겨울에 또 크리스마스 케이크 얼마나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예, 그건 여담이고. 근데 그게 참 그러잖아요. 저희 호텔 저기 서울 중구에 있죠. 예, 물론 아직 일각입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보다 이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면세점도 되게 포인트를 잡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옛날에 차이공항 저 싱가포르 이야기는 너무 옛날 이야기고 호텔신라도 예전에 이런 얘기 분석을 했었거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뭐 일본 중국 애들 한국 들어오고 옛날보다는 그렇지 않은데 일단은 약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아요. 월봉입니다. 예, 코로나로 죽었잖아요. 주가가 완전 죽었죠. 예, 주가가 이 월봉 이 몇 년치니 한 5년치인데 거의 죽었거든요. 죽은 이유가 주가 죽었단 말이 다운돼 있는데 사실은 2017년도 18년도 넘어올 때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하면서 많이 내려왔던 건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도 뭐 요 정도 가격이면 더 빠질 건 없지 않나의 매수세가 아마 기관들 입장에서 조금 들어오지 않나 봅니다. 최근에 모비스가 뭐 외국인들의 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기관들이 에휴 그래 뭐 아니 모비스는 핸드 홀대실라 그래 뭐 유통업종 중에서 그렇다고 신세계 사장이 조금 그렇고 예, 신세계도 뭐 그렇진 않지만은 조금 무겁고 뭐 현대백화점 지금 인적분할하고 하니까 069960 예 맞죠 인적분할하니까 예, 빼고 예,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씩 그래도 자리가 잡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그래 보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관들 좀 빨리 봐야겠네요. 너무 열심히 봤다. 기관들은 나눠서 볼게요. 예. 기관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예, 산 종목인데 웬일이야? 삼성전자 조금 샀네요. SDI 아까 양매수죠. 예, LG노텍 오늘 양매수네요. 그래 너 다시 봐야겠다. 징한 놈. 그리고 예, ETF는 이제 기관들 그 금융투자들이니까 날 제끼고요. 하나금융지주 예, 금융주 좀 샀고 하이닉스 호텔신라 좀 더 샀고 예, 두산 요 정도 네 포스코 홀딩스 LG노텍 포스코 홀딩스 이거 보고요. 다시 또 조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샀습니까? 근데 코스닥이 훨씬 활발해요. 네, 오늘 기관 많이 산 종목은 에코프로 BM이 있고 동화기업이 있고 천국이 파라다이스가 있고 SM이 있고 그러면은 동화기업은 아까 봤고요. 파라다이스 SM 특산 네오룩스가 있고 오스템 있고 오 인탑스하고 SM 로봇 좀 같이 봐드릴게요. 인탑스 SPG 예, 아모그린텍 LMS는 너무 작은 회사예요. LMS는 이 프리즘 시트 쪽인데
약간 그 시가총액이 800억짜리잖아요. 약간의 자배 성격이 좀 있어요. 예, 제낄게요. 자, 그리 보고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 LG노텍은 아마 많은 투자분들 정말 애정이 LG노텍인데 징하게 안 가죠. 징하게 안 가는데 이게 가만히 보고 되면 월봉상 그래도 아직은 무너진 게 아니. 어쨌든 이제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 32만 원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LG노텍은 사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현재까지는 박스권 트레이딩인데 이게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아마 9월 지난번 조회 공시가 9월 26일이었거든요. 부문에 대한 합병 공시가. 뭐죠? 테슬라 1주야. 이제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다시 한번 재공시를 할 겁니다. 재공시 예정일이 23일이면 오늘 며칠이야? 뭐 20, 뭐 바로 2, 3일 전이네요. 뭐 확정사항 없다고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렇게 재공시 아니면은 똑같이 또 이게 내용 자체가 협의 중이나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결정되는 시점 또는 뭐 1개월 이내니까 한번더 이제 오늘이 20일이니까 한 3일 전후에 뭐 하나 보죠. 예,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뭐 저거 사실 무건이란 표현은 안 씁니다. 보통. 예, 그거는 보통 합병 이야기 나올 때고. 근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주가 조금 실망 매물 나오는 정도지 않나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이제 약간은 지난 포항 쪽 포스코 제철소 예. 흰남로 예, 태풍 이슈로 좀 이제 뭐 고로 중단 이런 게좀 중단돼 약간 빨리 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약간 이제 수율 이슈도 좀 나오나 봐요. 근데 약간 그런 재료보다는 그냥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일부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그걸 볼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튀는 거 보고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좀 현대도 제 피해 있는데 저 요즘 철강 쪽은 약간 조금 무거운 상황입니다. 기타 최근에서 이제 날라다니는 잔잔한 뭐, 스테인리스 스틸 관련주나 그런 종목들은 그냥 단타치다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게 분석할 정도는 아닙니다. 철강주 잘못 물리면은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아, 그 생각 드립니다. 철강주나 이 포스코 유통하는 이런 회사들은 주가 변동성이 되게 큰 종목인데, 이런 금강철강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시가총이 2천억 전후가 많고, 내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기관들이 핸들링하는 종목이라는 거는 좀큰 친구들이나 이런 건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마 지금 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뭐 매일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큰 트렌드 잡으시는 분들은, 아, 중소형 철강사들은 장기 투자하면 물리는구나. 그거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기억력이 나빠지네. S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주에 라이크 기획 이슈 때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종료한다. 이수만 회장이죠. 예. 그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서 지금 주가 계속 갈까에 대한 고민인데, 제가 생각할 때못갈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자신있게 말해버리네.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월봉이고, 월봉 떠나가지고, 뭐 차트 안 봐도 돼요. 어쨌든 그 재료입니다. 그쵸? SM이, 라이크 기획과 이수만 예전 쉽게 말해서 라이크 기획은 워낙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사실 말이 그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아는데 어쨌든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나는 거기에서 이제 끊겠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SM이 갖고 있던 그 발목요인이 바로 이수만 회장의 개인 해석으로 할수 있는 라이크 기획과의 불 약간 의심 가는 거래 정황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끊어주니까 올랐다가 어제 잠깐 하루 쉬었다가 장 빠질 때 오늘 다시 올려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재료로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제 전체 산업 자체로 다시 가야 되는 물론 재료는 많아요. 재료는 뭐 SM이 잠깐만 남자가 NCT인가? 아 NCT, 예 NCT죠.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강타가 언제적 강타야? 예, HOT의 강타가 다시 이제 신규 앨범을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실 뭐뭐그 SM 이사예요 직함이 부활한 같이 이사인데 NCT 쪽을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엔터주 가만히 봐봐요 이 SM이고 이게 YG 엔터예요 예 불핑이 막 지난 일요일 동안 본 핑크 그냥 하루 만에 밀리언 셀러 돼서 주가 안가자 JYP도 보면 안가안가왜안 가지 안 빠졌어 그래요 아 그래요 이 JYP 월봉입니다 안 빠졌어요. YG엔터 월봉입니다. 약간 그냥 약간 찢었을 정도에 SM도 약간 그냥 이렇게 한 거죠.
뭐야? 그러면 지금처럼 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신규 자금들이 주식 그런 거거든. 신규 자금들이 어떤 고가권에 있는 종목에 대한 매력보다는 저가권. 그러니까 아무리 고가권들은 약간 새로운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 뭔가 불안감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조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모든 게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리 말씀드리겠고. 덕산 네오록스 요새 약간 아까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어쨌든 올레드 쪽으로서의 매기세를 여러분들 조금씩 챙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소재 쪽이 이제 덕산 네오록스가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는 관심종입니다. SFA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약간은 바닥권에서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이에요. 그 디스플레이 OLED 장비 쪽으로 또는 소재 쪽으로 그 부분을 조금 포인트 한번 잡아봤고 오늘 개별주 중에서 인탑스라는 기업은 이제 삼성 사실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기관들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외국인도 좀 들어왔는데 이 회사는 정말 도깨비 같은 회사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긴 해요. 그 원래 사출 회사죠. 스마트폰 이거 그쵸? 사출, 그러니까 플랫 케이스 사출도 하고, SD 바이오 사이언스의 진단 키트도 만들었고, 지금 이제, 근데 이거는 인탑스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벌써 삼성의, 그, 이거 용어가 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조 위탁 회사로 선정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행 보조 로봇, 잼스, 뭐 12월 달이 나온다, 뭐 내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가 끝이 아니에요. 삼성은 사실 잼스 로봇은 하나의, 보행, 그러니까, 걸음 거리를 허리가 불편하거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을 걸음을 걷는 것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삼성이 시작하는 서비스 로봇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발달하게 되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서빙 로봇이 하더니 다 진화한단 말이죠. 오늘 시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제 LG 전자가 미국 마그나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서빙 로봇 서비스 로봇 이야기해 보니까 딱 두 개 종목 움직이죠. LG전자 생각하면 움직이는 종목이 서비스 로봇이 로보티즈가 되는 거고 얘가 자율주행 로봇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1호 그리고 LG전자의 산업용 로봇이 로보로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아니다 하더라도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 SPG같이 이제 감속기 관련해서 두산 로보티즈 협동 로봇이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아, 여러분들이 계속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 SPG를 탑으로 봐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종목 시세가 조금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워요. 무거워. 무겁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핸들링하는 세력의 힘의 차이. 조금 무겁고 삼익도 조금 무거워요. 예, 무슨 말인지 약간 느끼, 이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죠? 이게 무거운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유일 로봇이나 이런 애들은 정말 가벼운 친구들. 유일 로봇이나. 왜 가볍겠어요? 유일 로보틱스. 신규주라서 그래요. 근데 이건 이 자리는 제가 볼 땐 역시 저는 저는 못 사요. 저는 안 삽니다. 최소한 상한가 치고 이렇게 빌빌대면. 저는 유일,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레인보우도 되게 가볍죠. 왜 가볍냐면 얘네들은 아직 새내기라서 그래요. 악성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로봇 회사들이 바이오 회사와 조금 다른 거는 로봇 회사들은 실제적으로 상장되기 전부터 뭘 준비하던 기업들이라서 우리가 말하는 악성 물량이 많이는 없어요. 전환사채 요새 종목들 보면 연말 절수 여름 지켜보십시오. 전환사채 물량 상장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로봇 회사들은 사실 원래 자금을 당겼다 하더라도 많이 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가벼운데 로봇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계속 보시는 관점이라면 저는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모그린텍은 약간 아모그룹이 뭐 아모센스가 있고 아모텍이 있고 아모그린텍이 있고 한데 이 친구도 약간 팔방미니 배터리도 하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예. 그런 기업인데 오늘은 글쎄요 갑자기 왜 많이 움직였을까 테슬라 이슈인가 생각해봤는데 약간은 지금 시장에서 약간 테슬라 관련주가 테슬라의 주가가 호재가 좀 많아요. 그렇죠. 이제 주식 분할하고 이제 서서히 300달러에서 잡아주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달 말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이게 뭐라고 하지? 인도 시기도 빨라진다 그러고 독일 이제 베를린 기가팩토리 쪽도 생산을 좀 늘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왜 생각보다 테슬라의 대항마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이제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테슬라 때려잡는다고 말했던 리비안도 그렇고 다 아직 안 나오는 거야.
GM에서 나오는 전기차 인제 하나 약간 옛날 거 이렇게 개조해서 나오긴 나오던데, 개조란 말은 좀 그렇고 업데이트해서 나오는데 성이 안 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약간 테슬라 관련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명신산업인데, 사실 명신산업은 저희도 관심 있게 보다가 약간은 지금 저는 이게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한번 계속 앞으로 좀 봐야 될 월봉입니다. 봐야 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단기적 그림에서는 그래도 최근 시세가 한번 나고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 한 템포 기다리는 것 낫지 않을까 볼 수 있고, 얼마 전에 시장에서 움직였던 포르쉐 관련 주들은 제가 볼 때는 매매하면 안 됩니다. 한번 때려서 삼기라든지 코리아 FT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물론 이제 포르쉐 상장 관련해서 지난주에 한번 올랐다가 어저께 전날 조금 더 생각보다 빨리 진행하더라고요. 일정 자체가. 그래서 좀 움직였는데, 포르쉐 관련해서 움직였던 뭐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삼기라든지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단도 실제적으로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조금 포르쉐 이슈 자체는 조금 완화되지 않는가, 예, 그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 오늘의 이제 사연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오늘 시장에서 합병 관련해서 삑살이 났다가 다시 하기로 했던 기업의 주가 하나 움직였을 겁니다. 바로 NS죠. NS, 뭐, PN쯤 있고, 예, 아마 오닉PN이겠죠. 원래 오닉PN이하고 LS하고 결이 같아요. 2차 이제 장비 쪽에서. 본딩 쪽이죠, 이거. 근데 지난번에 합병을 하려고 하다가 6월달에 주가 얻어맞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표현 자체가 이제 리얼하죠. 예. 대놓고 합시다. 우리 TV 아니잖아. 주가 어찌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합병하려다가 나가리가 됐어요. 왜?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 손 드세요? 제가 매수 청구권 해드릴게요. 근데 주가 내려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 저거 있잖아. 원익 PN이 3만 원을 줘.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없어졌고, 이제 원래 합병 계약할 때, 엎어졌다가 이제 오늘은 시장에서 다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합병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그건 이야기인데, 합병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건 있어요. 회사의 그 큰 그림에서는 정말 사이즈가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사업도 좁힐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중복되는 사업도 좁힐 수 있고 시너지가 얻을 수 있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조금 또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별로 반응되는 게 없어요. 주가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주가 관점과 회사 관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같으면 좋은데, 합병이란 것 자체는 회사의 장기적 그림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있고 합병에 대한 시너지를 가져가는 그림이잖아요. 하지만 주가 관점에서는 취준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투자가들은 쉽게 말해서 원익 PN에 들어와 있는 일반의 기관 투자가분들은 이 주식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이게 이제 시장을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인데, 이런 이야기가 발생하게 되면 주식 비중을 줄여요. 그래서 저는 원익 PN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익 그룹 자체가 사실 예전에 이게 원익 그룹이 PN 솔루션을 인수하면서 원익 PN을 개명을 했는데, 2차 이제 장비 쪽이죠. 장비 쪽인데 주가 관점에서는 아직 여기서 뭐 매수를 논한다, 아니 추가 매수를 논한다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타 우리가 말하는 리튬 수산화 리튬 공정 장비 쪽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게 아마 전공정 담배, 제가 옛날에 메모를 적어놨는데 후공정 쪽이죠. 근데 이거 SDI 쪽인데 안 움직였네요. 충방전 쪽이구나. 네, 충방전 쪽인데, 그러니까 충방전 쪽이니까 이제 충전, 쉽게 말해서 최근에 올라갔던 뭐 유일에너토크, 대부마그네틱, 에이프로 이런 그 수산화 리튬 정제 쪽, 폐배터리 쪽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 충전 관련 쪽, 충방전 쪽이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적한데, 추가 매수를 논할 자리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력으로 조금 더 주가가 한 2만원대 이상까지 안정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생각을 해보겠고, 삼성전기에 대한 사연은 삼성전기는 안타까워요. 예, 어떻게 이거는 그냥 제가 일 생각했습니다. 삼성전기에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는 많죠. 뭐 문제 없는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삼성전기가 이제 통신사업부를 코리아시큐트에 팔아먹었고, 지금은 체계사업부를 가져갑니다. 하나가 컴포넌트 사업부, 쉽게 말해서 MLCC,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은 잘 나가요. 갤럭시가 조금 덜 팔리지만 삼성전기도 아이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뭐 폴드도 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FCBJ. 근데 FCBJ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기판인데, 얘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지만은 사실 보는 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야. 근데 주가는 왜 빠진 건 물어봤더니 그냥 빠진 겨.
그냥 삼성전자, 그냥 삼성, 예, 그냥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실적 자체가 물론 3분기도 2분기만큼이나 조금 주춤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2000년도 9천억 벌었고 올해 그 다음에 1조 4천억 나왔어요. 올해 지금 3500억, 4500억 못해도 2분기에 3600억 벌었다고 세상에 이렇게 홀대할 겁니까? 아닙니다. 싸요. 언제 갈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기관들이 좀 사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기관들이 워낙 우리는 이 연기금 에이. 예. 그래서 일단 삼성전기는 딴 거 다 됐고 그냥 그 차트 대응하십시오. 차트 대응이 뭔데? 저는 이걸 갖고 계신 분은 갖고 있어요. 뭐하러 팔아요? 갖고 있어. 그냥 갖고 계시고 뭐 선 끊는 게 별로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왜 이걸 끊냐 하면 대부분의 차트가 요 2020년도 말 오버슈팅 가격이거든. 지금 오버슈팅 가격 언더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2021년도 그 오버슈팅 가격은 다 훼손된 거야. 근데 그때보다 지금 회사가 가치가 나빠졌느냐? 아니. 그러면 14만 이하면 갖고 있어야 돼. 내가 평당이 높습니다. 언제 추가 매수하면 됩니까? 14만 올라가면 그때 사요. 지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 포장이라는 사연도 하나 들어왔는데요. 하하, 이 골판지에 살 텐데. 골판지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한솔 제지와는 결이 달라요. 요거는 펄프 쪽이고. 골판지는 좀 펄프보다 낮아요. 우리 택배 상조죠? 골판지 회사들은 아버지 아시겠지만 언제 주가 한번 바닥바닥 했냐면 이게 월봉인데 코로나 때 택배 수요. 물론 지금도 택배는 많아요. 근데 주가라는 게 사실 그러거든. 골판지 회사들이 실적이 많이 날 것 같습니까? 많이 안 나요 생각보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네. 벌써 한 시간이요. 생각보다 골판지 애들의 실적 자체가 그냥 심심해. 안 나는 건 아닌데 심심해. 작년 연말에는 또 적자도 났었네. 130억 정도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130억? 시가총액이 대략 1500억 정도면 비싼 거야. 펀드멘털을 보게 되면 1600억이면 그럼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좋으냐. 아, 이거는 업황으로는 뭐 제가 그냥 짧 팩트 있게 말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못 갑니다. 언제 갑니까? 뭐 사고가 터져야 됩니다. 어떤 사고가요? 택배 대란이 난다. 다시 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뭐 택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안타까운 얘기. 다시 이제 약간 예전처럼 안 좋은 예전처럼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생각할 때 어렵습니다. 설령 내가 뭐 평당가가 얼마 정도 있으면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제껴야 됩니다. 예, 과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안 가면 몇 년 동안 이거 연봉입니다. 지져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회사는 없어지지는 않죠.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상폐됩니까? 그러지 가지 않습니다. 제조업 위에 상폐돼 그러지는 않는데 주가 관점에서 이런 건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첫 번째 추가하면서 꿈도 꾸지 말고 두 번째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안 좋지만은 앞으로 장이 좋아진다면 항상 1순위로 100주 중에서 하루에 타수씩이라도 하루는 아니야. 갈아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TC스트리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한때 제가 참 애정의 주식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진짜예요. 투자도 많이 했었는데 거의 내려받기래. 왜 내려받기래. 저는 사실 TC스트리가 니켈 도금 강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우리가 원통형 관련 이슈도 많이 됐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주가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뭐 한 2천 원 하다가 거의 뭐 7배 정도 났는데 회사는 실적 자체는 사실 티치스들이 여전히 사상 최대 실적을 상반기에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00억까지 찍었으니까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원래 주석 도금 강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는 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건 니켈로 감싸는 거죠. 니켈 도금 강판인데 아시겠지만은 그럼 왜 내려왔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니켈 가격도 뭐 떠나가지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통곡 산업이라는 친구들이 메이저 자금들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 통곡 산업과 TC스트리 반대로 움직입니다. 통곡 산업이 어차피 철강 빛을 쪽이잖아요. 얼마더라? 제가 적어놨는데 대기업 들어온 거예요. 700억인가? 880억이네. 요게 이제 대략 나온 게 8월 24일 정도인데 TC스트리 가만히 놓고 보면 딱 그때도 안 그랬지만 장이 빠지는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CC는 원래 기관들이 조금 핸들링하던 종목인데 지금 보니까 계속 기관들이 자금을 빼요. 이걸 뺏어 동국으로 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업황에 대한 이슈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된다. 예, 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이 종목은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되게 생각보다
뭔가 빠지는 힘입니다. 주가가 이게 절대치 기준으로 만 원대 내려오게 되면 만 원에서 보통 한 9,3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9,300원까지 내려가면 예, 정말 앞자리 보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TCS들은 최근에 장 때문에 빠진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기다려 보셨다가 11,000원에서 12,000원대까지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회복돼서 돌리면 괜찮습니다만 못 돌리면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만약에 돌려가지고 다시 제가 생각할 때 12,000원대 정도가 안착이 되면 오히려 그때 그림 자체가 이제 돌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때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예, 그때 조금 보시기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하락세가 좀 높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야 흠슬라 HMM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예요. HMM도 사연이 많은데 아마 8.15 포함해서 저의 HMM에 대한 코멘트를 작년부터 말 보신 분이라면 아마 HMM 물어볼 것 같진 않은데 HMM 지금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하면 안 됩니다. 상해 운임지수 떨어져서 아니 모르겠어요. 떨어진 것도 있는데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아무도 안 사니까. 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실적은 좋을 겁니다. 3분기인데. 실적은 좋은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주주가 정부고 지금 약간 민영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정부가 주주 국영기업들이고 한국산업은행, 뭐, 한국조선해양, 신보 자 그런 상태에서 해운업은 사실 그게 있어요. 사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쁘진 않아요. 상해 운임지수도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만 최근에 패노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버렸어요. 바닥 찍었거든요. 오늘 찍었는데 HMM 같은 경우도 찍을 겁니다. 찍긴 찍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12 전환 물량이 좀 있었었고요. 올해 3만원대까지 갔다가 좀 밀렸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앞으로 장이 좀 좋아지고 회복되면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 정도는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25,000원 정도까지. 근데 이게 25,000원 정도 오게 되면 기술적으로 또 묶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수출협은행이나 한국조선 어디였지? 이 친구들 결과적으로 한번 선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블락딜 이슈는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특히나 해양진흥공사 물량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예, 저 안 믿는 게 제가 안 믿는 게 일단 언론에 한 번이라도 저는 그런 투자 원칙 중에 언론에 한 번이라도 매각 가능성 시사 이야기 나오면 나중에 번복을 하든 말든 딱 그 친구는 그거를 각인을 시킵니다. 왜? 내가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게 블락딜이에요. 사실은. 항상 뭔가 내 몸속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있으면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 관점이 보는 거고 업황 관점에서는 지금 사실 HMM을 리포트 다 읽어봐도 나쁜 이야기 없습니다. 근데 주가 안 가잖아. 네, 그러면 지금은 일단 똑같아요. 장 빠진 거 감안하면 얘가 한 22,000원대 밑에 거는 그래 오케이 시장 영향. 그러면 지하기 힘으로 한 25,000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평균 단가가 뭐 한 3만원대 언저리야. 추가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금 머리를 드네 하면 아십시오. 차라리 그게 나아 보입니다. 가격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림 자체가 이렇게 약간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머리를 돌리네. 그때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한 시간 지났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한 종목도 사연이 있었는데 이거 아쉽게도 좀 못 챙겨드릴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뭐 사연 요즘은 약간 요 시간에는 사연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오늘은 제가 그 초반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은 사실 포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 힘드시면 포기하세요. 예? 정 힘드시면 포기해. 너무 악서지는 말어. 예, 포기하고 그 말이 포기라는 게 뭐냐 하면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내려놓고 근데 이 메시지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이제 내가 주식을 그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참 주식인데요. 그래도 배움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지금 당장 내가 분석하고 한 대로 안 가지만은 언젠가는 그게 시장이 화답할 거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네버 기브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게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그거...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 기회에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승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네 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되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승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네 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분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